네, 어제 뉴스타파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인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었죠. 어떤 외산 스와로프스키라는 고급 브로치나 목걸이 파는 그 매장에서 있었던 여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여성의 영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화를 내고 하시고 막 가슴이 아파하세요. 매장 내 직원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공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백화점 측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이동혁 차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장, 네. 자, 이제 새롭게 많은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들이 이 여성 한 명뿐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 그리고 네. 이 가족이 요구했던 내용이 단순한 이 교체나 수리 이런 걸 뛰어넘는 새로운 요구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인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매장이고요. 저희가 CG로 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와 딸인 줄 알았더니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가니까 아들이 등장하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 발단은 10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네. 아들과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모자가 찾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알려진 것처럼 2007년, 2008년에 이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와 팔찌 네.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와서 보증서도 물론 없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구입됐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단지 네. 그 브랜드 제품이라는 것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수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두 제품 모두 녹이 좀 슬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직원은 어떻게 응대를 했냐면요. 네. 보도된 내용대로 네. 이 출시 단종된 지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네. 보증서도 없고 네. 그리고 단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강한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인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게 맞나요? 아니면 딴 데서 샀나요? 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요. 아. 어디에서 샀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보증서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2007년에 산 그 네. 팔찌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국내, 한국에서 팔리지는 않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일 날 이렇게 와서 15분간 이 다툼이 있었고 유상 수리를 해주겠다라고까지 일단락이 됐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3일 뒤에 다시 이 논란이 됐던 딸, 네. 딸이 매장 쪽으로 전화를 겁니다. 네. 전화를 걸어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업체 측에서는 네. 정상적이진 않지만 워낙 강하게 항의를 하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라고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거칠게 항의하고 글쎄를 많이 썼더니 결국 그 업체에서 무상수리 얘기를 하니까 더 힘이 났겠네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아, 그럴 가능성이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네. 그 결과 16일, 3일 지나서는 네. 직접 매장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네.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1시간 넘게 네. 폭언하고 무릎을 꿇게 만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장면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네. 당초 알려지기로는 무상 수리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네. 지금 업체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 1시간 이상 폭언을 퍼부은 과정에서 네. 매니저가 가지고 있던 자사 제품을 그럼 내놔라. 아니면 백화점에서 발급하는 상품권을 나에게 보상해달라. 네. 이런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업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요. 이렇게 찾아온 고객이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하면 종업원들이 무릎을 꿇나요? 그랬던 겁니까? 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아, 업체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소비자가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종결짓기 위해서 매장 매니저와 종업원이 네.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지금 일단 저 좀 폭언을 일삼았던 저 고객들 가족은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백화점의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반론을 좀 듣고 싶긴 하지만 이 해당 네. 어머니와 아들, 딸 이 세 명의 연락처를 수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절한 해명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은 업체 쪽에서 당일날 있었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현장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정황과 함께 이 고객이 했던 육성이 그대로 다른 고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이 찍혀 있잖아요. 16일 날 네. 오후 1시에 네. 이 여성이 매장을 찾아온 이후에 폭언을 퍼부었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업체 쪽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5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매장을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영상을 좀 음성과 함께 공개할 텐데요. 저희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저도 좀 오해를 했었는데 지금부터 들으시는 육성은 모두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종업원의 목소리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한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우, 정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아무리 네. 예, 갑과 을의 관계, 뭐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네. 소비자와 판매자 이런 관계라면은 다소 뭐 권위적인 말투로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수긍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것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상식선을 뛰어넘는 완전히 사람 하나를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다른 고객이 지나가다 좀 황당한 상황을 그렇죠. 보니까 찍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찍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도 별 문제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여성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시겠지만 네. 그날도 그 네. 촬영하는 것을 이 여성이 확인을 하고 네. 이 매장 그 찍은 손님하고 네.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서로 경찰에 신고해서 저 사람이 날 임의대로 찍었다. 저 여자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 각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 저 장면에 경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 장면 촬영하는 것 때문에 네. 해당 여성이 왜 동의 없이 나의 모습을 찍느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성은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 거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일단 내가 기록이라도 해놔야 되겠다 해서 찍었어요. 이런 거 좀 뭐 초상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상권 아니고 이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초상권은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그럽니다. 네. 아,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해서 찍는 것 자체만은 민사상의 문제만 생길 뿐이지 네. 형사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걸 유튜브 등 동영상을 올린다면은 그게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그 찍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 그 올렸느냐 그냥 어떤 그 정의감에서 올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을 좀 내가 좀 나쁜 뜻으로 네. 비방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으면 네. 그건 정보통신망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네. 3년 이하의 징역 사건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지금 찍은 사람은 너무 심하게 하고 하니까 네. 어떤 약간의 고발성 네. 그 정의감에서 올린 게 아닐까. 그래서 올린 사람을 그대로 처벌하기 힘들고 네. 이 찍힌 사람이 만일 정 필요하다면은 네.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 올렸을 경우에. 아, 형사 처벌은 못하지만 원치 않는 내 모습을 네, 그렇죠. 나한테 돈을 금전적 보상을 하라. 네. 그렇게 소송을 내면 또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네. 그런 경우에 판사가 볼 때 네. 우리 방송도 나가고 다 이제 판사도 알겠지만은 알면 그렇게 손해배상을 갖다가 허락하기가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상황이 좀 나왔고 혹시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은 저 이제 갑질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저 분이 고객이 혹시 나중에 나와서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서로 신고를 했다니까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내용까지 나오면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억의 한 장면이 될 것 같은데 어린 시절 먹었던, 마셨던 우유 관련된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 확인하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